전달된 수험생 입장에서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자, 점심 드셨고 이제 그러면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성함은? 이름은 무금처리 될 건데 진실을 부를게요. 그러면 이름 나가면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3월 13일인가 그때 배웠고 이제 학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12월부터 막 커뮤니티나 뭐 학원 같은데 정보도 알아보고 진열도 알아보고 하면서 고3 끝나고부터 계속 알아보고 상담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럼 고3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몇 살? 저 21살이요. 오마이갓, 21살. 21살이면은 대학교 1학년 아니면은 대학을 안 가시고? 1학년을 보내고 이제 휴학을 했어요. 아, 제대로 공부하려고 대학교 1학년에 휴학을 한 상태? 지금 5월 11일 됐으니까 두 달 정도 되신 거네요.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알아봤던 것이 실제 학원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은 아 정말 그렇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얘기 들었던 게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저 평소에 공부했을 때 영어가 솔직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커뮤니티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커뮤니티에 영어가 제일 힘든 일이 많이 나오구나. 네. 네네네네. 그래서 영어가 왜 그렇게 시험 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부하는데도 오래 걸릴까 싶었는데 제가 막상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한국사나 암기 과목들은 그냥 이제 수업을 듣고 암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제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네네네. 영어는 기본서를 이렇게 보면은 적용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문장이 더 길어지면은 중간에 해석이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공감 가요. 너무 공감 가요. 지금 느끼실 때 개념과 적용의 사이에 텀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그럼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의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셨어요? 저는 교수님이 처음에 해시태그를 왜 거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태그를 왜 거는지? 네. 그래서 아침에 기적사 하면서도 저 해시태그를 나도 걸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아침에 기적사도 듣고 계세요? 네. 아이고, 바지런하시다.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아, 왜 해시태그를 거는지? 네, 문법에 이제 막 복합관계 대명사가 나오면은 그 기적사를 풀다가 이제 교수님이 복합관계 대명사다라고 해시태그를 걸으시면 그 기본서를 다시 찾아봤어야 했는데 제 문제가 그냥 이건 복합관계 대명사 문제구나 하고서 다음 문제로 다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 계속 틀리는 거고 저는 이제 그냥 합리화를 했던 거죠. 한번 듣는다고 다 마음에 이렇게 다 이해되는 건 아니다. 네. 내가 못하는 건 괜찮은 거다. 네. 괜찮은 거예요. 해시태그를 왜 다는 건지만 아는 것만 해도 두 달 만에 정말 큰 성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해독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제가 너무 지금 조급해진 것 같아서 다른 학생들 계속 보니까 제가 아직 모자란 것 같은 계속 기분이 들더라고요. 준비 과정이 길다는 게 정말 체감적으로 너무 느꼈어요. 근데 준비 과정? 아직도 제가 아직 제가 두 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 너무 준비가 제가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 건가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의 성패는 그 준비 과정을 얼마나 짧게 하느냐인 거거든요. 준비 과정을 짧게 하고 본진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가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연차가 결정되는 거고 거기서 단기, 중기, 장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딱 두 달 된 수험생 입장에서 어휘도 너무 걱정이고 독해 집중력도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해시태그, 문법 해시태그를 보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돌아가고 총체적 난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총체적 난국이 아니라 두 달 동안에 너무 바지런하게 또 알아보신 것도 되게 많아서 들어오셔서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아는 만큼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른 학생 다 피하는 모의고사도 보셨고 그리고 어휘도 지금 이렇게 앞뒤로 휴대폰에 넣어가지고 다니시고 아침에도 외우시고 하루에 두 차례 외우시고 그러면서 또 아침 영어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엄청 바지런해.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질문과 그 의문이 본인의 부족함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단계별로 겪으시면 하나씩 해결될 부분인 거고 지금 당장 먼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리 12월 달부터 알아보시고 준비할 만큼 빠르게 걸음을 내딛으셨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이 경험이면 충분히 1년 커리큘럼에 대한 압축을 경험하셨으니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본서 강의를 현장과 인강을 동반으로 같이 들으시고 구먼 X라는 전문 긴 문장을 해결하는 강의를 들으세요. 그거를 7월 전에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영어를 루틴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보통은 초시생분들은 아침에 문제 풀이를 못하세요. 그런데 본인은 이미 7월 달부터도 문제 풀이가 가능하실 거예요. 저희가 2022년 커리큘럼이 좀 바뀌어서 아침 영어는 조금 더 다각화된 방식으로 나갈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법으로 현실적인 회독과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합하는 회독 그리고 구문 X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실 거예요. 지금은 말씀드렸던 영역들을 이제 어렴풋이 우리가 알 것 같은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시간 되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업을 얼른 들어가니까.